끝이 보이지 않는 툰드라의 숲. 네네처어로 세상 끝이라는 뜻의 야말반도에 도착했는데요. 파도가 출렁이는 무리를 달리듯 자동차가 쉴 새 없이 흔들리는데요. 가만히 이렇게 서 놓고 있으면 중심을 못 잡습니다. 출렁 출렁 출렁. 눈밭을 가는 게 아니라 험한 파도를 가르시는 틈새를 가는 것 같습니다. 얼핏 전장을 누비는 장갑차에 올라탄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몰라 조마조마한 여정인데요. 모스크바에서 2,000km 꼬박 이틀을 달려왔습니다. 다시 북극해로 얼어붙은 오비강을 따라갑니다. 드디어 도착한 예루살렘.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동토의 땅이지만 최근 천연가스가 개발되면서 새롭게 발전한 도시입니다. 금세 해가 지고 인적이 끊긴 밤. 러시아인들과 생김새도 옷차림도 다른 네네치족입니다. 잠시 후 진짜 반가운 얼굴을 만났는데요. 유라, 슈퍼리아트라. 아, 들어가. 들어왔어, 들어왔어. 강바실라. 강바실라. 우제 тепло так одевали, да? Да, холодно же. Холодно. В Корее только тепло, наверное. В Корее, да, тепло. 10년 전 러시아의 소수민족을 연구하면서 만난 가족인데요. 그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순록 방목을 하는 유목민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야르살레를 찾는데요. 3남매가 학교를 다니기 때문입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데요. 아, кофточка где у тебя? Кофточка. Будет меня. Папа. 10살 북타. 안 본 사이 많이 컸습니다. 아버지를 꼭 닮은 아들이죠. 6살부터 16살까지 다른 러시아 아이들처럼 네네치족도 무상교육을 받습니다. 소비에트 시절부터 이어온 교육 정책이죠. 학업을 마치면 도시에 남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네네치족 청년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유목 생활을 합니다. 예전엔 순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다녔지만 요즘은 스노우모빌이 있어 도시를 오고 가는 게 한결 편해졌습니다. 멀리 가스점 불빛이 보입니다. 야말반도에는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의 20%가 묻혀 있다는데요. 개발 광풍이 불고 있지만 네네치족의 삶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겨울이면 순록이 먹을 이끼를 따라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순록을 방목하기 위해 잠시 머무는 방목지인데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툰드라의 겨울밤. 눈이 시릴 만큼 찬바람을 맞으며 30분을 달렸습니다. 얼굴에 눈이 내렸네요. 이게 아무리 적응하려 그래도 이 툰드라의 추위는 도저히 적응이 안 됩니다. 네네치의 전통 가옥
슘입니다. 방목지에 짓는 이동식 천막인데요. 술록가죽이 바람을 막아줍니다. 뭐든 말지. 인기척을 하고 춤으로 들어가는데요. 나 들어봐. 시어른부터 아들까지 3대가 함께 사는 집입니다. 아, 우유를다. 이 브랏. 아하, очень приятно. Очень приятно. 꽁꽁한 손질을 꼭 안아주시네요. 집으로 들어오면 눈을 털어내고 술록 외투를 벗습니다. 모자 달린 아이들 외투는 파카라고 부르는데요. 겨울 외투 파카가 여기서 나온 말이죠. 토보키라고 부르는 네네치 신발 정말 가볍고 따뜻합니다. 벨트가 있으면 이건 벨트에다 이렇게 메고. 야, 이 네네치의 유목민이 아니라 전 네네치의 전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신발 하나 때문에. 와, 날아갈 것 같네요. 오, 맙시. 오. 야. 뭐 내도 사바기 니 나다. 와, 진짜 가볍다. 날아갈 것 같은데요. 와. Wake up and is your cup half full or empty when we talk. 눈부신 설원 위에 초록빛 오로라가 쏟아지고 무수히 많은 밤별들이 지켜보는 곳. 북극의 밤은 내내 지인들이 거십니다.